사실 술 먹으면 좀 용감해지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 그치? 어? 진우 왜? 진우도? 저도, 예, 네, 저도. 그치? 예, 네, 맞아요. 네. 근데 약간 보니까 좀 상남자 스타일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술 먹으면. 네. 그러니까, 약간 하고 이게. 외모만 그렇고. 그렇지. 성격은 완전 보니까. 완전 상남자인데, 이제 아이돌 이걸 하다 보니까 팬들이, 오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진짜 다르다. 어. 진짜 다르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하다가 집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탕을 누가 물을 빨아요. 앞을 빨지 사탕을 동그란 먹으면 먹어야지. 귀하게 먹으려고. 맛있었지. 귀하게 먹으려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약간 지금은 괜찮지만 처음에는 좀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계속 나이. 웃어야 되고 이래야 맞아요. 되고. 그치? 보고 싶어 하는 나는 슬금슬금 이거 내비쳤으면 좋겠어. 그냥 아, 근데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내비치고 있어요? 그치? 네. 야, 그래. 근데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이런 데서. 최근 들어. 야, 여기 인생 술집 자주 나. 아, 너무 좋다. 근데 되게 그게 되게 반전 매력인데. 근데 진짜 반전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처음에 예전에는 술 마시면 진짜 막 남자답게 막 와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슬슬 비치기 시작하니까 전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해요. 평소에도. 자, 왜 칭찬을 해? 아, 이제 그래도 포장을 좀 해야지. 방송이잖아. 본인을 위해서 하고 있다. 아, 열심히. 내가 너무 쓰레기 될 것 같아. 해야지. 진짜 저 진짜. 됐겠다. 약간 둘이 대답을 둘 다 예스에 했습니다. 네. 위너 중에 비주얼 1위는 나다. 아, 이거 있어요? 오. 오, 이거. 아, 이거 있어요? 야, 너 진짜 나빴어. 이렇다니까, 이 형이. 너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야, 너 진짜 나쁜 사람이야. 짝방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되게 얼굴이랑 행동하는 게 너무 달라서 되게 멋진데. 왜 승윤이가 맞아. 예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야? 웃기죠. 저는 저한테는 제 얼굴이 최고예요. 사투리 나온다. 자기애가 정말. 자기애. 자기애 나왔어. 이게 내 취향인 걸 어떻게? 이게 내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본인 빼고는 누구라고 생각해? 아, 저 빼고요. 2등. 빼고 빼고. 아, 2등. 4명 중에 2등. 고민해. 자존심 때문에. 이건 송민호. 저 마이너. 마이너. 송민호 아 섹시하게 생겼어. 3등이 누구? 이승훈? 이승훈. 어, 3등의 승훈이. 어, 지금. 3등이 여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진심으로 이런 얼굴 매력 없다고 생각해요. 트렌드에 안 맞아, 요즘. 트렌드 얼굴이 트렌드. 옛날에 휘철이 형 슈퍼주니어 그때 확 했을 때나 그때나 이런 얼굴이 있거지. 나 때는 이런 얼굴이 최고였거든. 꽃미남이. 예쁘장한 맞아. 요즘에는 이 트렌드가 아니지. 잘못 태어났네. 잘못 태어났네. 오케이. 자, 다음 우리 진우. 저는 뭘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제가 여자가 너무 안 믿은 거야 너를? 그런 거죠. 네, 신뢰를 잃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근데 그쪽에서는 믿질 않아요. 왜? 근데 왜 그래?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그러면 거예요? 여자친구 입장에서 여자친구가 오빠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은 진우는 뭐라고 대답을 했어? 대답을? 저는 그냥 이걸 하고 있다. 거 아니야. 실제로 그냥 다 인생 쇼 지금 녹화했다. 네. 뭐 연습했다. 순수하게 그냥 다 말하는데 안 믿. 네, 안 믿어.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풀려 여자 입장에서? 거짓말 그러니까 뭐 말을 오빠 너가 거짓말하지 마 하면은 한번 얘기해봐. 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진짜 지금 일하고 있고 정말 쉴 틈 없이 지금 뭐 문자도 전화도 오빠 화장실도 안 가? 전화도 오빠 화장실도 안 가? 그럼 너가 풀어주게 얘기를 해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아. 네. 이거는 이런 건 어떨까 거야. 이런 건. 자 형한테 해봐. 응. 거짓말 하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 나도 거짓말했으면 좋겠다. 어 대체 와 이거 좋다. 수작꾼이야 수작꾼. 아, 아, 수작꾼이에요? 아. 이제 남자친구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 반응 괜찮았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대답은 뭘까요? 뭐 정답은 다들 아시다시피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거짓말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건데 상대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져요. 그렇죠.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한마디
더 얘기를 덧붙인 변명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대응을 해야죠. 근데 제가 볼 때 진우 씨의 성향과의 그분의 성향과의 어떤 조합이 안 맞아서 그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우 씨가 약간 제가 볼 때 아까도 이렇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자기를 잘 오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나를 잘 안 보여주는 사람이 상대방 분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은 진우 씨가 항상 궁금하고 항상 얘는 뭐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자기를 더 오픈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심 많은 사람 만나면 안 돼. 불안도가 너무 높고 의심 많은 사람 만나면 그럼 그게 집착이 되겠다. 그렇지. 네. 오히려 좀 이해심이 좀 많은 고려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너 문자 이러면 잘 안 하지, 여자친구 되면. 처음에는 좀 하는데 나중 되면은 좀 제가 좀 야 그건 네가 문제네. 아니 그건 선생님 헛다리 하는 표정 봐. 아니 진우 이상형은 어떻게 궁금하다. 좋아하는 이성상? 저는 저랑 좀 닮은 사람? 저랑 느낌이 좀 비슷한 사람? 예쁜 사람 좋아해. 예쁜 사람 좋아해. 여기서는 희철이가 제일 가까워.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야, 나한테는 되는데. 그래. 그럼 본인 닮은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하는 성향은 어떤 성향이에요? 나를 닮은 이제 자기애가 좀 강한 나르시시즘. 심해요, 심해요. 나르시스트예요. 유사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 자기랑 비슷한 성향이나 비슷한 외모를 갖고 있는 대상한테 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를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긴 맞구나. 자, 그러면은 이 싱글분들의 성향을 혹시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한 질문들을 할게요. 자, 뭐 시간 되시면 뭐 저까지 살짝 놀아주시면 그래, 그래, 그래. 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다. 그러면은 보통 시그널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지. 승윤이부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이면 뭐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은 괜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챙겨주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안주가 있으면은 괜히 좀 비어 있으면 더 이런 식으로. 네. 저는 눈빛을 보내요. 눈빛을 보내고 좀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좀 봅니다. 어떤 그 사람 주위에 만약에 좋아하는 여자가 여기 있다, 좋아하는 여자가 여기 있다.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눈치도 와요. 그런 수 있지. 혹시 나 말고 어떤 이 사람도 이 여자를 좋아하는? 네, 그럼.